새벽 4시 푸른 새벽이 열리자마자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완도 약산 바다를 평생 직장으로 삼은 두 사람. 바로 이광로, 임석순 씨 부부지요. 숨가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1년 전 내려온 부부는 배 한 척을 마련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내려.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 바다에만 나오면 좌충우돌이지요. 여가 위치야. 이제 1년 제가 작년 8월, 이게 7월 말에 이사 와라서 10월 본격적으로 한 게 한 10월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갓 1년 좀 넘었는데 아직 바다 일이 조금은 서툴러요. 엉켰어. 전진. 시작부터 힘은 힘대로 드는데 어찌된 건지 첫 번째 어장부터 허탕입니다. 문어가 없는 편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문어 포인트를 몰라서 그런가 아직 바다를 몰라서 문어다 두 마리. 걱정도 잠시. 고생하는 부부를 알아보는지 문어도 커플이 종종 찾아오는데요. 바로 이럴 때 잠 설친 피로가 싹 가신답니다. 하나 더 잡아. 얼굴 좀 보자. 문어 애기요. 아이고. 얘보다 더 조그만 애들도 있는데 얘는 좀 많이 컸네요. 사실 바다와는 인연이 없었던 담양 남자 광로 씨와 서울 여자 석순 씨. 완도 토박이인 매형의 권유로 자동차 정비사에서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됐습니다. 저야 바깥 일을 좀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일을 해서 헤쳐나간다고 하지만 집사람은 그래도 여잔데 하기가 일하기가 쉽지 않죠. 미안하죠. 저 때문에 큰 결심한 거죠. 바다 냄새가 낯설었던 서울댁 석순 씨도 이제 어설픈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지금처럼 문어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래도 따뜻한 봄 되면 그래도 문어가 들어올 때는 많이 오가면 힘들어도 하는 만큼 꽃 피는 봄이 오면 문어랑 같이 오겠죠. 그렇게 통발을 올리고 미끼를 넣어 다시 바다에 던지길 수백 번. 물도 쐬고 바람도 안 분다고 이랬는데 바람도 불고. 날씨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네. 종잡을 수 없는 겨울 날씨 탓에 안쪽 바다로 이동해 시작된 작업. 그런데 작업 막바지에 씨알 좋은 문어가 올라왔네요. 이 정도면 좀 큰 편에 속해요. 돌문어가 작은 편인데 이거는 좀 크다고 봐야죠. 우와, 올라오는 녀석들을 보니 아무래도 안쪽 바다가 명당이었나 봅니다. 마지막에 대물이 하나 걸려. 이야.
무려 7시간의 기나긴 조업을 마치고 다시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햇반이 다른 날보다 많이 들었어.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두 사람의 손은 쉴 틈이 없는데요. 일단 문어는 크기별로 따로 담아 보관하고요. 통발에 덤으로 들어온 녀석들도 종류별로 정리해둡니다. 이게 다 바다 스승인 매형에게 배운 노하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두 사람이 바다에 다녀온 날이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쓸고 닦고 배를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네, 저희도 처음에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했거든요. 근데 매형이 재산 목록 1호를 그렇게 더럽게 하느냐 혼난 후부터는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매형이 스승이시네. 스승. 네, 여기서는 스승이자 아버지죠. 오늘부터 고생했어요. 갑시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개를 배달하러 갑시다. 배 청소까지 마쳤겠다. 또 어딜 가시나 했더니 미리 주문받은 물건 배달하러 가는 부부. 이곳에 내려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재미를 새롭게 알게 됐다는 두 사람이지요. 그리고 스승으로 모시는 작은 매형이 바다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선착장에 나왔는데요. 저기 온다. 멀리서도 보이는. 초보 어부에겐 이 모든 바다 풍경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는 게 몇 가지 안 돼? 네, 농어. 농어? 얘는 감성돔. 감성돔, 쏨팽이, 눈볼라. 우럭. 우럭. 처음엔 괜히 불러드린 건 아닌지 마음에 쓰였던 작은 누나와 매형. 묵묵히 바다를 익혀가는 두 사람을 이젠 믿는다지요. 둘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오고 바다 일은 혼자는 못하니까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잘 생각해서 오라 그랬죠.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정착해야죠.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뭐 배도 사고 다 해놨으니까. 사실 작은 누나에 이어 광로 씨의 큰 누나까지 약산도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인연인지 큰 누나 역시 약산 남자를 만나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됐답니다. 글쎄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네요. 동생이, 저도 동생 시아버님께서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됐네요. 내색은 안 해도 도시에서 고생하는 막둥이 광로 씨가 늘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 사니 마음이 놓이신다네요. 너무 좋죠. 같이 와서 이렇게 저도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는 여자로서는 힘든디 둘이 잘 어울리고 서로 의지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좋아요. 제가 마음이 흐뭇해요. 보기만 해도. 네, 그게 바로 동생 생각하는 누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광로 씨 집으로 총 출동, 모처럼 삼남매가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들 모두 초대했으니 실력 발휘에 나선 아내 석순 씨. 오늘의 메인 메뉴는 바로 문어 삼계탕.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쫄깃한 문어에 부드러운 닭, 몸에 좋은 재료 듬뿍 넣은 보양식. 그녀의 요리 스승 옆집 언니의 도움을 받아 착착 준비합니다. 이번엔 문어로 별미를 즐기기 위해 신의와 올케가 의기투합했는데요. 그런데 살아있는 문어는 척척 잘도 잡으면서 삶은 문어를 써는 건 어렵다는 석순 씨. 처음에 왔을 때 아버님이 회 사와가지고 썰어줬는데 못 먹어서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 잘. 이제는 없어서 못 드신대요. 야, 차가 그냥. 아니 아직 맨손으로 만지기에는 좀 다 먹고잖아 그렇게 조금만 아니 맨손으로 만지기 야 그냥 해. 감성돔 손질 맡겨놨더니 장갑부터 끼고 보는데요. 네, 아직 도시물이 덜 빠진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면 평범했던 주부가 배까지 타게 됐는데 이제 뭐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부족한 요리 실력도 날것 만지는 기술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요? 맛있어요? 이 맛이야, 너 먹어봐. 진짜네요. 맛있어요, 새콤해요. 어제 잡은 낙지도 탕탕 썰어내고요. 석순 씨가 손질한 감성돔도 노릇노릇 구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문어 삼계탕까지. 우와! 이거 제대로 몸보신 될 것 같은데요. 30마리 돼지, 15마리. 음식 푸짐하겠다. 온 가족이 모였겠다. 집안은 그야말로 명절 분위기네요. 길에서 살다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참 고생도 많고 해보지도 않는 거 이렇게 하니까 고생도 많고 또 우리 천안댁도 참 고생, 여자로도 고생도 많고 그러니까 월처럼만 하면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열심히 하자. 네, 예.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고 곁에서 물심양면 도와주는 가족. 가족의 소중함을, 가족이 주는 든든함을 요즘 절실히 느끼는 광로 씨와 석순 씨입니다. 항상 짜 조심해. 바다에 빠지면 다음부터 돌아야 돼. 늦은 저녁. 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영한테 가장 고맙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큰 힘이 된 게 매영이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 고마움이 그를 움직이는 힘이 되나 봅니다. 다음 날, 나흘 동안 잡은 물건들을 챙겨 인근 위판장으로 가는 날. 가는 도중 이들의 발길이 멈춘 곳은 바로 작은 누나의 낚시 가게입니다. 두 사람에게 늘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엄마 같은 누나지요. 안 까올
때 천천히 가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가는 게. 그러면은 맨날 많이 잡아온나, 많이 팔아온나 그러네. 다녀오겠습니다. 갈 건데.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과감하게 인생의 항로를 바꿀 수 있었던 힘은 바다에서 먼저 정착한 가족들의 응원과 지원 덕분이었지요. 그 결과 광로 씨는 1년 만에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되는가 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습니다. 낯선 바다에 내려와서도 부지런히 움직였기에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온 거지요. 쭈꾸미. 얘랑 쭈꾸미. 아니야, 애기. 그리고 오늘 부부에게 찾아온 기회도 잘 잡아야겠지요.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는 분리를 해야 돼요. 머리수하고 이제 발 떨어진 거 확인을 해야 돼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얼마에 상하죠? 50에서 55. 열심히 잡은 금쪽 같은 녀석들 보기 좋게 정리까지 마쳤으니 오늘 좋은 가격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19,000으로 1만으로 8kg이다. 많이 나라. 12만. 드디어 거래도 성사되고 유판가도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양을 좀 많이 갖고 왔으면 많았을 건데 어제 택배 포장하고 막 택배, 내일 택배 나갈 게 있어서 했더니 그래도 생각보다 갑시다. 늘 아쉬움이나 미련보단 기대와 희망으로 바다를 읽어나가는 부부. 오늘도 숨 한 번 고르고 다시 바다로 나서는데요. 늘 지금처럼 서로가 힘이 되어 함께하고 싶답니다.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내 위주로 맞춰주니까 그게 가장 고맙죠.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제가 그만큼 같이 해주는 거고요.